물어요. 안 물지 않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말했죠. 안 물지 않아요. 다만 물고 놔줍니다, 애들은. 안녕하세요, 알약농장입니다. 자, 많이들 기다려주셨죠? 인기종 중에 인기종. 거의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오는 최고의 인기종인 초소형 팩맨. 퍼시픽 팩맨이 그린, 브라운 두 가지가 들었고요. 퍼시픽 팩맨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자면 얘들은 일반 팩맨의 절반도 안 되게 자라요. 되게 소형으로 자란 애들이고요. 작은 종답게 주식으로 개구리를 먹잖아요. 야생 팩맨들은 주식이 팩맨이, 아, 주식이 다른 개구리요. 개구리나 도마뱀, 다른 양서파충류를 주식으로 먹는데 이 종은 주식을 곤충 같은 걸 먹어요. 웬만해서는. 물론 다른 개구리도 먹긴 하지만요. 아무래도 덩치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. 그런 특징에 의해서 동족 포식을 잘 하질 않습니다. 즉 합사가 용이한 팩맨입니다. 아, 절대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. 종종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합사가 되는 종으로 알려져 있고, 알약농장도 작년에 250마리 정도를 수입했을 때 처음에는 좀 분리사육 좀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합사로 키워서 끝까지 별 사고 없이 잘 키워낸 경험이 있습니다. 해서 이번 애들도 합사로 키워줄 거고요. 얘들은 팩맨푸드도 물론 잘 먹어요. 팩맨푸드도 잘 먹지만 곤충류 먹이 같은 것도 주시면 아주 아주 좋아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팩맨푸드로 먹일 때는 곤충가루를 조금 섞어주라고 권장드리고는 있으나 안 섞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섞어주면 더더욱 좋겠죠? 저는 이제 귀뚜라미에게 팩맨푸드를 먹인 다음에 귀뚜라미를 주식으로 먹일 예정입니다. 아우, 이게 혼자 크다. 이런 애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얘는 제가 따로 분리해서 키울게요. 애들이 아무리 곤충이 주식이고 하다고 해도 자기보다 작으면, 자기보다 월등히 작은, 개구리가 있으면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. 이렇게 월등히 큰 애들이 있다면은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얘까지도 분리하면 되겠다. 얘도 제법 크다. 아니, 근데 얘는 분리 안 해도 되겠네요. 얘만 분리하면 되겠다. 얘 둘. 한, 얘만 분리해서 키우면 되겠습니다. 아, 퍼시픽 팩맨이 간만에 들어왔는데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작년에 비해서 훨씬 단가가 저렴해졌습니다. 퍼시픽 팩맨들이요. 하다 보니까 뭐,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. 재작년에는 퍼시픽 팩맨들이 너무 비쌌어요. 뭐, 재작년에 10만원씩 했고요. 9만원, 10만원. 작년엔 75,000원 막 이랬고요. 올해는 48,000원입니다. 많이 저렴해졌죠. 아주 좋은.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오는 애들인데, 아, 이렇게, 저렴하게 또 그냥 가능하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이야. 퍼시픽맨들 색깔 뽀얗게 이쁜 거 보세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따가 사육장 세팅 설명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, 합사했을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. 하나 알려드릴게요. 사육장 세팅입니다. 제가 말하는 팁은 에코어스 같은 흙계열 바닥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이게 흙계열 바닥재를 사용해서 얘들이 버로우를 하게 되면은 일반 팩맨들도 합사가 은근히 용이해져요. 그 정도로 이 에코어스에 키우면은 상당히 사고가 덜 나거든요. 안 그래도 안 무는 애들인데 에코어스까지 키우면은 더더욱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죠. 단점은 애들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. 이렇게 해놓고 귀뚜라미 풀어주잖아요. 그럼 얘들 질끼리 안 싸우고 귀뚜라미만 먹어요. 재밌어요. 하나 분리한다고 했던 아이가 어디 갔지? 분리한다는 얘 따로 안 빼놨는데? 안 보이네. 얘인가? 얘다. 뭐야, 또 사육장에 들어온 게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좀 사고가 날 것 같으면은 분리를 하겠습니다. 얘들 패턴도 깔끔하고 부정교합도 제가 없는 애들로 잘 골라왔고요. 일단은 20마리지만 인기 보면 좋으면은 훨씬 더 많이 데려다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에코어스 깔아주시고 물그릇 너무 높지 않은 걸로 해주시면 좋고요. 이게 물그릇은 뭐 기성제품은 아니고 유튜버 다흥님 있잖아요. 한 5년 전인가 그쯤에 다흥님이 만드는 건데 뭐 어떻게 저한테 팔아가지고 저한테 있습니다. 만든 걸 저한테 파시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렇고요. 그때 엄청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. 입고되고 며칠이 지난 모습입니다. 팩맨들이 거의 다 분양이 돼서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. 자, 이번에 울산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좀 자리를 비우니까 먹이를 많이 넣어놓고 나갔는데 없네요. 일단 핀스피딩으로는 당연히 잘 먹고요. 이거를
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핀스피딩이 아닐 거 아니에요. 프로 넣었는데 들을끼리 안 싸우고 딱 뒷두렁이만 먹는 그 모습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물어요. 안 물지 않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말했죠. 안 물지 않아요. 다만 물고 놔줍니다. 애들은. 야, 먹성이 참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귀뚜라미가 큰 사이즈라서 좀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뭐 퍼스핑 애들은 다 잘 먹죠. 얘는 좀 작으니까 먹여주자. 얘는 너무 여리라. 진짜 못 먹네. 이렇게 여린 애들은 직접 먹여주는 게 좋아요. 땅 속에서 음악 나오네. 작은 귀뚜라미를 찾아서 먹고 싶고. 그냥 풀어놓는 게 편해요. 어차피 얘들 싸우지도 않고 뭐 먹는 놈 먹고 안 먹는 놈 안 먹고 이렇게 먹이면 되는데, 이렇게 유독 약한 애들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좀 핀스피딩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좋고요. 그때는 그나마 작은 애를 골라가지고 한 20마리 풀어놓고 나갔는데 그냥 안 남아있네요. 뭐 일단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들끼리 다 잘 지내고 있고요. 뭐 사실 별달리 또 찍을 장면은 없네요. 그냥 얘들의 합사가 아주 무사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좀 여리다. 이렇게 여린 애들은 조금씩 특별 관리를 해줍시다. 아, 귀뚜라미가 큰 것만 남아가지고 애들이 겁먹었네. 그리고 귀뚜라미는 뭐 중사이즈, 한 소사이즈가 배달이 오면은 그때 좀 쫙 풀어보도록 하고요. 땅속에서 평민들이 자꾸 나와요. 여기 귀뚜라미 조금 기절한 놈들은 그냥 먹여버립시다. 일단 기본적으로 먹성이 다 좋고요. 이 퍼시픽 핑맨은 또 충식 먹이를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핑맨 푸드만 먹이셔도 물론 사육이 가능하나 곤충 같은 걸 먹이신 걸 또 권장드리고요. 곤충 먹이시기 힘드시다면 핑맨 푸드에 곤충 가루 같은 걸 섞어주셔도 되고요. 사실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신경만 써주시면 괜찮습니다. 아예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. 다만 더 좋아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짧게 한번 마쳐보고요.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수입을 걸어놓은 초대형 타이거 살라만다 XX 라지 사이즈 5마리가 들어옵니다. 다음 주 영상은 계절로 맞춰보도록 하고요. 타이거 살라만다도 제가 한번 번식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농쟁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